아주 어릴 적 형아를 따라 비디오 가게에 가면 항상 빌려달라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캐릭터를 뽐냈던 권성영 감독님과 이 작품의 전갈권을 탄생시킨 원진 감독님이신데요. 개봉 당시 악역이 포스터에 일면을 장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 또한 이 작품을 보고 다리를 찢기 시작했었는데요. 등장인물 캐릭터 하나하나가 개성 있는 게 너무나 인상 깊은 가자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자,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인 옥서는 학교에서 맨날 맞고 다니며 도망다니기 일쑤였는데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어렵게 살고 있었죠. 매일같이 맞고 들어오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는데요. 우연히 화탐장 집에 짐을 나르다 그 집 하녀인 소열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런데 화탐장은 왕서방의 악행들을 눈감아주는 것도 모자라 주변의 이쁘장한 하녀들을 헐값에 잡아와 기녀로 만들어 파는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엿듣게 된 옥서는 그들을 계속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잠깐만, 세찬이 형도 나왔어?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포스는 자신들의 인신매매 사업에 걸림돌이 된 왕서방을 조지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뛰어난 무공을 소유한 아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이거 우리 원진이 형의 빠른 돌려차기하며 우리 권성영 무술감독님의 신라 자세 잡는 것도 예술이에요, 예술. 이런 뛰어난 무공의 향연을 지켜보는 옥서는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전갈의 왕이라 불리는 가자왕의 움직임 등 눈에 보이는 무술 동작들을 빠르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넋을 잃고 보고 있던 옥서는 이제야 소여가 위험에 처한 걸 알게 되었고 그녀를 도우려다 그만 도둑으로 몰리게 되며 옥서는 학교에서 잘리게 되고 아버지는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둘 다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며 도망쳐 온 곳은 근육질 형아들이 모인 JP 도장인데요. 야, 차를 힘으로 막으려 그랬어. 동생들이 밀리게 되자 이 도장 대빵인 장폴 형아가 직접 나서게 되죠. 차 한 대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올리는 장폴 형아. 아, JP 도장이 장폴의 이름을 땄구나.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물에 떠내려갔던 소열을 만나며 같이 도망쳐왔지만 왕서방 조직들이 그들을 계속 뒤쫓게 되자 아버지의 친구 아일의 국수집으로 모두 숨게 됩니다. 소여의 하녀 꼬리표를 없애기 위해 긴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요. 남이미 누나의 청순함에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도 했었죠. 아일국수 사장님은 옥서에게 요리 기술을 알려주려 하지만 사장님이 시킨 일을 소여에게 넘기며 곧장 JP 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옥서는 큰 힘을 내기 위한 기초 체력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옥선은 아일 사장님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한 손으로 큰 냄비를 드는 사장님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힘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이때부터 체력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사장님이 만드는 음식들을 옥서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광주로 출장 가시는 사장님 대신에 주방 일을 옥서가 맡게 되죠. 나름 장사도 잘 됐었는데요. 옥서는 이런 요리 기술보단 지금껏 쌓아온 힘을 장폴 형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죠. 열심히 노력한 옥서를 대견해 하며 점점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이 모든 게 장폴 형아의 가르침 덕분에 성장했다고 여기게 되죠. 이런 기쁨도 잠시 왕서방 패거리들은 도망간 소야를 찾기 시작했고 하필이면 왕서방 패거리들에게 꼬리를 밟히게 되죠. 시간에 쫓겨 너무 막내온 음식은 개판이었고 아버지와 소연은 겨우 몸을 숨겼지만 가게가 모두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때마침 등장한 아일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이 봐도 음식은 형편없었고 수모를 견디며 어떻게든 간판만큼은 지키고 싶어 했죠.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옥선은 한층 들떠 있었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따라 올라가지만 옥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처음으로 알게 되며 그동안 아끼던 그림들을 태우게 되었죠. 사장님은 이 사태가 무술을 배우러 간 것 때문이었기에 의심 많은 옥서에게 무술의 본질을 가르치게 되죠. 지금껏 요리를 배우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무공의 기초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옥서는 가자왕의 화려한 발차기도 부러워했던지라 사부님의 남방 무용각에 빠지며 밤이 새도록 연습에 매진하게 되었죠. 발차기까지 이해하고 있을 무렵 장어의 움직임을 딴 장어권도 개발하게 되었죠. 사부님의 생신날 뚱보의 하녀가 기녀로 팔려가며 장폴 형아를 앞세워 소란을 구하러 가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틀통나며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자, 지금부터 장포 형아의 출근기 시작됩니다. 멸치 4명이서 쇠사슬로 포박한들 모두 나가떨어지며 써니 또한 갑옷 같은 근육질 괴력에 놀라게 되죠. 써니가 노릴 곳은 머리밖에 없었기에 전갈의 꼬리에 해당하는 유연한 다리가 장포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에 뒤질세라 풀파워로 써니와 대적하지만 머리를 정확히 물린 장포령아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써니의 필살기를 무의식 중에 옥서가 맞게 되죠. 이제 도망가는 일만 남았지만 잡혀온 소여에게 가게 소식을 들으며 지금껏 동네 아저씨 같았던 아일 사장님의 진실을 알게 되죠. 바로 청룡방의 살수 단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룡과 옥서가 그들을 참교육하러 가는데요. 어느새 무기를 한가득 챙겨온 왕서방의 부하들 아 맞다, 이때 삼절곤 저거 어디서 파는 거냐고 어렸을 때. 결국엔 파는 곳이 없어갖고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세찬이 형이 써니 부르면 항상 날라오잖아. 이때 써니는 예사롭지 않은 사장님의 포스에 잠시 움찔했죠. 아니 날라오는 다리 다 막고 있으니 이렇게 옥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장님 무공이 한수이었지만 왕서방이 쏜 총알이 발목을 관통하게 되었죠. 옥서의 장어권을 무시했던 써니.
그동안 사장님께 배운 기술들이 모두 먹혀 들어가며 그렇게 멋지게만 보였던 정갈권을 옥서가 뛰어넘으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견자단 형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국내 무술 감독님들이 응원하러 모이셨었어요. 자, 이 가자왕이 오래된 작품이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원진 감독님도 권성형 감독님도 나이가 드셨지만 저희 무술 감독들이 존경하는 게 항상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감독님들의 멋진 모습들을 추억하며 이상 액션 채널의 무술 감독 제이콘도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